신생아는 긴 시간 엄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온도, 소리, 빛 등 모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주 안아주고 조용히 말을 걸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위는 20m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한 달이 되면 90m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모유를 먹는 아가들은 조금씩 자주 먹다가 점점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며 보통 하루에 8에서 12회 이상 수유를 합니다. 엄마의 모유량이나 아기의 기질에 따라 모유 수유 횟수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몸무게와 수유 횟수, 모유 수유 적정량을 알아봅시다. 생후 2주. 생후 2주에서 4주. 생후 1개월에서 2개월. 생후 2개월에서 3개월. 생후 3개월에서 4개월.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생후 5개월에서 6개월.